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. 취재감사원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원장님, 반갑습니다. 아주 예스 아니면 예노로 답변해 주세요.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? 아닙니까?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럼 여기서 뭐 거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, 감사원이. 굉장히 큰 답변하셨습니다.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입니까? 제가 약간 지금 충격이 와서,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되는데, 갈태처럼 흔들흔들 한다고 저 생각했어요. 근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 하시네요. 아니,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?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, 예산과 인력, 그리고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드린 걸까요?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드린 건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, 감사원이. 제가 위원님의 그 취지를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제가 한글만 했고. 아니, 제가 그 국정 운영을.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릴게요, 원장님. 예. 최근에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감사원의 감사, 저도 감사를 좀 알아서 하는 얘기입니다. 우연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게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. 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방송에서 보고 주요한 사건을 알아서 감사를 지시했다. 그럼 감사를, 어떤 특정 감사를 할지 말지를 테레비 보고 하십니까? 내부 규정이란 건 없습니까? 테레비 보고 이거 사건 크다. 그럼 당연히 하게 되겠죠. 근데 그게 감사원장님으로 사실 발언은 아닌 것 같은데요. 소위 감사의 중요성, 뭐 트리얼리티라는 건 테레비에 나와서 한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. 그것이 국가 행정과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, 이 헌법에서 얘기하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하셔야지. 그리고 결정을 제가 하라고 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. 감사위원들하고 협의하셔야죠. 도대체 지금 ABC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지금 초면에 너무 몰아쳐서 지금 죄송한데, 첫 질문부터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감사원 요 조정훈 위원님 그 질의 때 답변을 충분하게 못하신 것 같은데. 네.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하셨습니까?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? 아니,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. 예, 조금. 아니, 조정훈 의원님. 이거는 조정훈 위원님과 그 우리 감사원장님의 질의 답변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하셨길래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.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예, 답변해 보십시오. 그때부터 수정을 하셨어야지 사고가 사놓고 지금 수정한다는 말이 되니까 차라리 그것도 무슨 일이. 아니, 기동민 간사님. 완전 하청기관이잖아요, 영업기관이고. 아니, 기동민 간사님. 저는 그 아까 무슨 할 말인가 말씀하세요. 기동민 간사님, 회의 운영하는데 끼어들지 말자고 제안하신 분이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. 저는 조정원 위원님의 말씀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, 그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기를, 대통령이 국가를,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냐,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죠? 자. 아니, 같은 말이죠. 자. 아, 예. 저는 그 같다고 의미를, 같은 의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좋아해요. 법사위원장 자격될 만한 법률 지식도 전문지도 갖고 있다고 했어요. 근데 어제 오늘 진행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앞섭니다.
그렇게 아까 조정은 의원님 또 갔네요. 그 중요한 질문을 해놓고. 감사원장이 감사원법에 있는 대통령에 소속하지만 직무의 독립성이 있고.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. 합니다. 예. 그런 어마어마한 말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놀래가지고 저 말씀이 진짜로 진인가 싶어가지고 중간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물어봤어요. 정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다 그런 취지냐고.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비교적 공정하게 좀 해주세요. 비교적 공정하게.